염색을 한번 하고 났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염색을 했을 때 병원에 오죠. 기미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요. 기미보다 훨씬 더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반드시 머릿속에 이라고 하는 것들을 꼭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자, 염색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시게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염색약에 의한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입니다. 자, 이게 생각보다 반응이 세요. 두피에만 염증이 생겨서 되게 붉어지거나, 그다음에 가렵거나, 진물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심한 경우는 좀 얼굴 전체에 얼굴이 띵띵 붙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반응들이 강하게 오는 경우가 많죠.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 생기는 원리는 어떤 특정 성분이 우리 피부에 들어왔을 때 이 피부에 들어오는 물질들이 이상한 물질이야, 문제가 있는 물질이야 라고 인지하는 단계, 바로 이걸 감작, 영어로는 센시타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감작이 한번 딱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 피부는 그 물질을 계속해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같은 물질의 노출이 반복됐을 때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죠. 한 번에 감작이 생길 수도 있고요, 반복적으로 해서도 감작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염색을 한번 하고 났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염색을 했을 때 병원에 오죠. 자, 근데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 한 번도 안 이랬는데 이번에 처음 생겼어요. 자,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알레르기가 생겼을 때, 접촉 피부염이 생겼을 때는 첫 번째 치료의 원칙은 특정 물질을 피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염색 때문에 병원을 오시는 분들 보면은 염색약 종류를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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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같은 부분에 문제가 생기죠. 바로 그 이유는 PPD라고 해서 파라페닐렌디아민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피페닐렌디아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분들은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을 많이 일으키고 여러 가지 호르몬에 영향을 준다라고 해서 요즘에는 약간 이런 성분들을 좀 배제하고 있는 추세긴 하죠. 자,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이런 염색들을 좀 더 피하고 좀 더 자연 천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많이 선호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헤나입니다. 헤나는요, 식물에 대한 이름입니다. 로소미아 이너미스라고 하는 열대성 광목 식물이 있는데요. 거기 있는 잎을 부드럽게 빻아서 그거를 우리 머리카락에 도포를 하면 머리카락에 있는 케라틴과 반응을 해서 색을 입히는 방식입니다. 헤나도 역시 천연 성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0% 헤나를 사용을 하면 그 문제가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또 좀 그렇지도 않습니다. 100% 헤나 성분만을 이루어진 제품보다 PPD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헤나 염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최근에 이 헤나를 염색을 하고 난 이후에 아주 얼굴에 색소침투처럼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바로 이게 릴 흑빛증이라고 하는 질환입니다. 자, 과거에는요, 이런 릴 흑빛증은 한 1년에 한 번, 두 번 볼까 말까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많이 늘어있고 그냥 단순하게 색소가 침착됐다라고 생각하시고 병원을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처음에는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타르나 이런 것들 노출되거나 질 나쁜 전투식량에 들어가 있는 밀가루 때문에 이게 생길 거다라고 처음에는 보고를 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엄연한 접촉성 피부염 중에 하나가 되고요. 이 접촉성 피부염임에도 불구하고 색깔을 유도시키는 우리가 색소성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닿는 것이 실질적으로 원인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문제가 생기는 첫 번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헤나와 같은 성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향료입니다. 다양한 성분에 의해서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 생기게 되고 이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 한 술 더 떠서 색소형 패턴으로 오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런 물질들은요, 분자량이 상당히 적어요. 피부 표면에 500달톤 룰이라고 해서 아주 작은 입자들이 피부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통과해서 들어오면 피부가 감작할 수 있는 확률이 워낙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런 원료들은 분자량이 500달톤보다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 생길 수 있는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왜 색소까지 침착이 되느냐? 바로 반응이 너무 심하게 된 경우. 피부는 표피와 진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사이에는 진피 표피 경계부라고 하는 하나의 아주 작은 막이 하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엄연한 피부의 구조물 중에 하나인데요. 이 구조물은 아주 염증이 심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깨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죠. 자, 그러면 이게 저 엄연하게 두 개를 완전히 분리를 시켜놓았던 것들이 자, 깨지면서 표피에 있던 멜라닌 세포, 멜라닌 색소가 진피로 들어가게 되는 현상이 생기고 그래서 진피 쪽에
아주 광범위한 색소가 쫙 퍼지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진피에 있는 색소 침착처럼 생기는 그런 패턴처럼 보이는데, 워낙 분자량도 작고 양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염증 반응도 많을 수밖에 없고 아주 넓게 산재해 있는 그런 패턴들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마치 피부에서 보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얼굴이 좀 탔나? 좀 뭔가 얼룩이 졌는데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기미하고는 조금 다른 패턴을 보입니다. 기미는요, 분명하게 경계가 보이기도 하기도 하고 경계가 조금 불투명해도 실질적으로 피부색과 비슷한 그런 색소병변들이 깔려있는 패턴을 보이고요, 표피 쪽으로 올라가면 선명해지는 현상이 보이고 진피 쪽으로 가면 좀 더 불투명하게 싹 깔리는 패턴을 보이는데요, 이 릴 흑빛의 경우는 마치 그냥 검은색 패턴의 색소가 피부 안에 확 깔리는 느낌이 들면서 약간 얼굴 톤이 검으면서 회색 톤의 약간 느낌을 좀 주는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마치 얼굴 좀 탄 것 같은 느낌을 보이죠. 염색을 머리부터 끝까지 해서 뒤까지 다 하다 보니까 특히 이마 부위, 이마 양쪽 부분과 그 다음에 목 뒤쪽, 그 다음 귀밑 때까지 이렇게 해서 색소가 까맣게 펼쳐지는 패턴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문제는요, 이렇게 릴 흑빛증이 한번 오게 되면 치료가 상당히 복잡해지고 까다로워집니다. 우리가 귀밑 치료도요, 한 3개월 이상, 6개월까지 걸립니다, 아니면 오래 걸립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지만, 릴 흑빛증이 생기게 되면 너무나도 색소 패턴들을 깨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 색소들을 전체적으로 다 해결하는 데는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초기에 치료를 잘 하지 못하게 되면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치료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염색약을 사용을 하거나 헤나를 사용을 했을 때 실제로 그 사용하고 난 이후에 만약에 우리가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 증상이 생겼다, 그리고 그런 증상들이 반복한다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염색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염색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100% 헤나 제품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죠. 하지만 100% 헤나라고 하더라도 그 아까 로소미아 이너미스라고 하는 그 잎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이면 실질적으로 그거 역시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품들을 쓰면 다 릴 흑빛증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썼을 때 문제가 전혀 없으신 분들이라면 기존처럼 똑같이 사용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사용을 할 때마다 가렵거나 붉어지거나 붓거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반복한다 라고 한다면 질환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을 하지 않으셔야 되겠죠. 무조건 100% 천연 헤나 제품 이렇게 해서 나 아주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감작은 누구나 어느 사람한테도 생길 수 있고, 감작이 생기면 그 제품 역시 그 사람한테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냥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서는요, 입술 주변에 상당히 또 많이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입술 주변에 까맣게 색소 침착이 생겨서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립글로스, 립스틱 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향이 결과적으로 입술은 점막이잖아요. 그 점막 부분 안쪽으로 들어가서 침투가 되고, 그 다음 입술뿐만 아니라 입술 주변까지 염증을 일으키면서 까맣게 오는 분들 역시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제품을 사용을 하고 난 뒤에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 생긴다고 했을 때 그 반응들이 반복적으로 생기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런 원인들을 체크를 해서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병변들이 생겼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일단 원인을 무조건 배제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등에 붙이는 체포검사를 통해서 일일이 체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다면 가장 많이 일으키는 원인 두 가지, 바로 색소와 향입니다. 그래서 특히 향수를 사용하신다면 향수 사용을 줄이고, 화장품 안에 들어가 있는 향 중에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던 여러 가지 원료가 들어가 있으면 전부 다 배제를 하는 게 좋죠.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는 단순하게 향료로만 표시했지만 특정 함량이 넘어갔을 때는 전성분에 표기를 하게 되어 있죠. 그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성분들 자체가 전부 다 릴 흑빛증을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노출 부분에 릴 흑빛증이 생긴다면 이로 인한 스트레스 역시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생길 것 같은 초기 단계에서는 바로 병원에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상담을 받고 해결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 괜찮을 거야, 아유 별 문제 없겠지 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머릿속에 릴 흑빛증이라고 하는 것들을 꼭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미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요, 기미보다 훨씬 더 치료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거는 기미하고는 다르게 예방에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알고 좀 더 피할 수 있으면 좀 더 깨끗하고 아름답게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